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올해 초 신천지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서면서 더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와 정치권, 특히 과거 한나라당과의 유착관계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였다가 지금은 탈퇴해 신천지 신도의 탈퇴와 회복을 돕는 구리 이단 상담소의 신현웅 목사는 지난 2020년 3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만희 씨의 지시에 따라 신도들이 한나라당의 한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신현웅 목사와 MBC 그리고 이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알린 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13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제보자들 중 일부는 당 가입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에 가입하고 당 행사에 동원된 적이 있다고 한 점, 일부는 본인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 가입 지시 자체는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 신천지 신도가 협조 안내 문건이 신천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서 밝힌 내용 중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의자가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판단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검찰이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길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검찰 스스로도 불기소 이유서에서 밝혔듯이 한시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탈퇴자와 증거가 있고 심지어 협조 공문을 신천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현재 신천지 신도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공적인 관심사라고 판단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맞물려 당시 신천지 집단의 정치권 개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던 점을 비추어 신천지가 과거 한나라당 당원 가입 등 정치권 구애를 해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신천지와 한나라당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탈퇴자나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볼 텐데요. 신천지 신도 중에는 한나라당에서 직책을 맡았던 사람도 있죠. 과천 지역구 안상수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차한선 씨는 2002년에 이회창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었고 그 뒤 서청원 의원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과천 지역구 안상수 의원의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됩니다. 2003년에는 신천지에서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 경선 시 지원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청원사랑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맹영규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신도들이 동원되고 이날 맹 의원은 이만희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라고 인사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이 필요한 정치인, 사회적 공신력 확보가 필요한 문제성 단체, 이들의 야합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미래통합당의 고소장을 보면 미통당은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규정한 미통당, 이젠 신천지 그리고 유사한 문제성 단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지 우리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